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이 되게 재밌고 사람하고 이게 비슷한데 동물들 간에 이제 화합되지 않고 이제 동물들 사이에서도 이기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서로의 이제 욕심들이 나오면서 이제 서로에게 이제 당을 짓고 이제 패거리가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의 욕심들이 많이 표현됐던 그런 그랬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는 동물이 나와서 이책 재밌겠다 해서 읽어봤는데요. 대학교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 상황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갔고 해서 재밌게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치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 간에 화합이 되지 않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개인의 욕심들이 어떤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찰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읽어봤으면 참 사람들한테 읽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여름이고 너무 덥고 책 읽기도 힘드니까 저는 아주 재밌는 소설로 추천하고 싶은데요.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이라고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집이 가난해서 여자가 남장을 하고 동생의 이름을 빌려서 남장을 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성균관 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면서 주변의 세 남자가 그 사람을 커버해주면서 잘금 4인방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모습인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 아직 글쓴 사람들이 아주 재밌게 써서 책을 놓을 수도 없었지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캔디 만화를 읽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런 느낌으로 아주 재밌게 옛날 생각하면서 읽은 것 같아요.